네, 반갑습니다. 대한사랑 청소년단 지도교사 이선미라고 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 회원들과 지도교사들이 매우 바쁜 활동을 했는데요. 그 간략한 활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 한 해 진행되었던 대표적인 일정들입니다. 청소년단의 활동은 전국 단위로 연합 활동을 하기도 하고 지역별로 회원제로 역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기도 한데요. 그리고 3.1절과 광복절 그리고 개천절과 같은 국가기념일에는 뜻이 맞는 단체들과 함께 연계를 해서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로 주요 활동 사례를 볼 수가 있고요. 서울에서 열린 3.1절 100주년 기념대회에서는 미사협의 주관으로 역사 토크 콘서트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우리 대한사랑 회원인 류강희 그리고 김동주 청소년이 역사를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이 강단 사학에 대한 분노와 그리고 바른 역사를 되찾아야 한다는 주제로 역사 스피치를 진행하여 현장에 있던 많은 어른들에게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회원 모집과 활동에 들어가면서 4월에는 청소년 입문 경당을 진행했습니다. 사실 역사는 딱딱하고 지루한 학문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많이 관심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전공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런 말들을 합니다. 제가 설 연휴에 본 TV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서 역사를 전공한 전문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대중들이 역사에 너무나 관심이 없어서 서글프다. 그 말을 하니까 상대방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전공하고 있는 전문가라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 대중들이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한사랑의 목표이자 첫 번째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사랑 청소년단에서도 거리 공연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역사를 홍보하고 알리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 강연뿐만 아니라 역사 스피치를 거리 공연을 통해서 했던 이 청소년의 역사 스피치를 한번 들어보고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전략을 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원래 우리 역사의 홍상문화를 되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알 수 있습니다. 이 홍상문화라는 역사가 가진 힘이 얼마나 큰지 짐작하십니까? 또 고대 역사를 통해 우리나라 사람이 가지는 자존감이 얼마나 커질지는 예상이 가십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자 생각하는 대로 시간이 흐르고 생각하지 않는 자 시간이 흐르는 대로 생각한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홍대 거리에서 버스킹 문화를 통해서 다양한 거리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매년 저희는 대한민국의 최대 청소년 축제인 이 청소년 박람회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팀이 개사를 한 공연으로 연극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직접 스스로 올바른 역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설문지와 이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만나보면 역사 왜곡에 대해서 주로 이 알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역사 왜곡의 심각성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드물다는 것을 느끼고 본인을 통해서 역사 왜곡의 심각성을 전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해하는데요. 그리고 광복절과 개천절에는 지역별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개천절을 맞이해서 화랑을 주제로 한 유괴 체험존을 운영하였고 대구에서는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서 개천절 토크쇼를 진행하였는데요. 예상이 안 가시죠? 그래서 영상으로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이래는 없다. 대한사랑 먼저 우리 대한사랑 청소년단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있어야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저희 대한사랑은 대한 역사 문화를 지키는 12세기 당가입니다. 저희 대한사랑은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 올바른 국통맵을 세우고 해외에 올바른 역사를 알리며 21세기 미래를 여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일제강점기의 식민사기 역사로 역사의식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시민을 살아가는
기부해서 역사를 지금 공부했습니다. 네, 이렇게 청소년들이 스스로 역사를 홍보하기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 참여했던 청소년들 중에 청소년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한사랑이 올바른 역사를 알리는 데에는 수단과 방법에 제한이 없다. 이 말을 듣고 저는 한편으로는 감동을 느끼기도 했지만 굉장히 비장한 각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요. 저 또한 함께 활동을 하고 있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역사 광복의 꿈을 펼치려고 할 때 정말 수단과 방법에 제약이 느껴지지 않도록 어른된 도리로서 정말 많은 지원과 전폭적인 응원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연말이 되면 중고등학교에서 역사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사와 역사 왜곡 그리고 국통맥을 주제로 강의를 하는데요. 이 역사 특강을 들었던 회원들과 함께 이번 1월에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역사의 현장에 직접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직접 우리가 글과 말로서만 배웠던 역사의 현장에서 직접 체험했다는 것에 대해서 회원들이 굉장히 큰 감명과 감동을 받기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특히나 이 1만 명이 도열해 있는 일본군 한가운데서 홀로 싸웠던 윤봉길 의사의 의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거사를 앞두고 윤봉길 의사가 어떤 심정을 느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마도 분노와 함께 기쁨을 동시에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광복이 74주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역사와 문화의 다양한 분야에는 친일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때문에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부분의 청소년들 또한 윤봉길 의사와 같은 심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역사의 처참한 현실에 청소년들 또한 함께 울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과 함께하는 이 역사의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힘을 내서 조금이나마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기쁨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사 현장에서 느꼈던 점들을 이제 간략하게 영상으로 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상해 임시정부에 왔는데 생각보다 공간이 협소하고 환경이 열악해가지고 이런 곳에서 독립운동을 27년 동안이나 이렇게 했다는 것이 저런 분들이 없었으면 그러지 마세요. 그냥 너무 고맙고 그리고 저 그 영상이랑 보면서 그냥 마음이 같이 느껴져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윤봉길 의사의 이렇게 다짐 그리고 그러한 그 사상 생각 이런 거를 보고 나니까 정말 기뻤습니다.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외쳤던 그 만세의 그 정신과 또 독립을 위해서 당당히 맞서 싸웠던 독립운동가들의 그 심정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너무 뜻깊은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100주년의 역사가 곧 우리를 만들어 온 역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새 역사 시대를 열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그분들이 남겨놓은 과제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청춘은 인생의 기간이 아니라 마음가짐의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청춘입니다. 역사를 사랑하고 지키는데 나이는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해당하는 말일 텐데요. 그럼에도 역사 광복에 청소년과 대학생, 젊은이들이 일어나야 하는 이유는 역사는 단순히 과거를 복원하고 사수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사는 미래를 만들어내는 토양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미래가 담겨 있고 그 미래는 대한사랑 청소년단이 이끌어 갈 것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저희를 이끌어 주셨던 토양이 되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를 지탱해주는 굳건한 땅이 되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청소년 대한사랑은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